집이 많은데요. 여기 60세 넘은 어머니가 아들과 같이 살면서 직접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네. 바로 여긴데, 여기는 현지 사람도 많이 오고요. 여기 사는 여행 가이드 분들, 코타키나발루에 사는 한국 분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네. 즉 가격도 적당하고 맛도 좋은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내부예요. 제가 2년 전에 왔었는데, 야, 이거 중국 분이시네. 중국 분이시고, 예. 저쪽 주방에, 예. 저 밖에서도 먹을 수 있고, 또 한국 분, 여기 가이드 하시는 분들 먹고 이제 가네요. 예. 그리고, 저 밖에서, 저희는 이제 밖에서 먹습니다. 예. 저 2년 전에 왔을 때는 작았는데, 아니,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코타키나발루 오실 때, 예, 한국식 먹고 싶으면 여기 오시면 좋습니다. 아니요, 정말 훌륭합니다. 아, 냄새부터 틀려. 김치 다른 데는 말레이 사람들이 합니다. 주인이 가르쳐서 하는데, 여기는 직접 유일하게 몇 안 돼요. 두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 식혜인데요. 식혜는 무료로 줍니다. 김치랑 밑반찬 먹었는데요. 집에보다 맛있어요. 네. 정말 요리를 잘하시는 어머니가, 예, 하시는 거라 밑반찬이 뭐 한국 웬만한 가정집보다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식혜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잡채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와, 맛있어. How's it taste? How's it taste? 맛있어요. 와, 네, 외국인이 맛있다는데 모르죠? 와, 이거 김치찌개랑, 와, 야, 엄마 얘는 탈도 와. 아유, 그 떡볶이랑 그 뼈 해장국이랑, 이것도 했어요. 네. 떡볶이. 야, 말레이 사람 되게 좋아하네요. 와. 각자 좋아하는 걸 좀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와. 근데 맛은 정말 있네요. 아, 제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한국 음식을 안 먹었는데, 거의 뭐, 제 집보다 더 맛있어요. 아주머니가 직접 관리하십니다. 맛을. 그래서 맛이 항상 똑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맛이 좋았다 나빴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 아주머니가 하시기 때문에 항상 맛이 일정하고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주인이에요. 한국 식사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거 4년 되셨죠? 예. 예. 여기가 한국분이 주방을 관리하고 직접 하시는 곳입니다. 코타키나발루에서. 그리고 여기 관광객이 아니고요. 여기 사시는 가이드분이나 한국분들이 제일 많이 오는 한국 식당입니다. 네, 그래서 코타키나발루 여행 오실 때 여기서 한국 식사하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잘 먹었습니다. 네, 예, 건강하십시오 항상.